전통문의 색종이는 문양의 중앙에 오게 하고 싶은 색이 안 보이게 사각접기를 하고 펴서 세로로도 사각접기해요. 다시 펴고 문접기했다가 또 펴서 세로로도 문접기해요. 다시 펴고 뒤집어서 꼭지점 쪽에 작은 사각형 네 군데를 안쪽으로 삼각접기해요. 다시 뒤집고 네 편을 문접기선까지 반 접어요. 뒤집어서 폴더로 밀어주고 꼭지점이 이 중심점에 닿게 방석접기 해주세요. 방석접기한 것을 풀로 붙이고 뒤집어서 다시 폴더로 밀어준 다음 이 사선대로 꼭지점을 안쪽으로 접어주세요. 접은 것을 풀로 붙이고 뒤집어서 이 부분을 이 선대로 벌려 접어주세요. 나머지 세 군데도 똑같이 접어줘요.
검정 도화지에 색연필로 색칠한 노리개 도안을 붙여주고 문양을 원하는 방향으로 붙여주세요. 마지막으로 문양의 중심에 양면 테이프로 무궁화 보석을 붙여주면 완성이에요. 문양의 방향을 다르게 붙이면 사각 느낌의 놀이개가 되고 무늬 없는 양면 색종이로 만들어도 예뻐요.